건축과 관련된 단체들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대통령 소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국건축단체연합을 비롯한 30여 개 건축 관련 단체는 오늘 대한건축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대통령 소속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. 성명서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법무처 차원에서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어야 해 국토교통부 산하로 축소 이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. 건축 관련 440여 개 법령 중 국토부 소관은 91개에 불과해 정부 24개 부처청에 산재한 건축 정책을 심의하고 조율하는 일은 법무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입니다. 국가건축정책위는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됐으나 최근 정부가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를 통폐합하기로 하고 올해 9월 정부 입법 형식으로 국가건축정책위를 국토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.